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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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텀. 아까보다는 누가 더 잘 어울리네 선생님. 여러분도 즐겁죠. 축구미 대가리로 말하면은 엄청나게. 오늘은 제가 좀 보게 좀 편안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의 이제 그거 있잖아요. 어떤 옷 스타일을 봐야지 또 돈이 잘 따르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저를 이렇게 두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어야지 돈이 따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를 비교를 하면, 저는 돈이 많이 따르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게 돈을 따르는 시기도 있어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명품 옷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아 한때는 옷에 미쳐서 명품 옷을 많이 산 적이 있는데 다 나눠줬어요. 근데 저는 그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옷을 입는 게 돈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네. 그 명품 옷을 막 잘 입는다, 명품 가방 다닌다 해서 돈이 잘 딴다고 생각 안 하고요. 저는 일단은 제 몸 자체는 그 명품 옷을 입어야지 조금 어울려 보여요. 왜냐면 날씬해 보이고, 네. 불편하지 않고. 제가 팔 하나가 불편하거든요. 팔 하나가. 네. 그래서 명품 옷은 뭐를 입어도 좀 편한 게 있고 고급스럽고 좋은 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보면은 옷을 갖다 그 명품 옷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명품 옷 별로 없고 그냥 기본적인 옷만 있어요. 근데 어제 이 옷도 우리 수탕아 씨가 저한테 명품 옷이라고 사다 줬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속에 입은 것도 그냥 편한 옷이에요. 그냥 한 40만 원인가 주고 샀나? 네. 네. 근데 저는 옷을 깔맞춤을 절대 안 해요. 그냥 대충 입어요. 대충. 예, 저는 옷을 대충 입어요. 양말도 대충 신고, 네. 대충. 그냥, 남방 옷 이렇게 받쳐 입고 빡,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저더러. 근데 저는 아주 대충 입고 다녀. 이 스타일이 너무 이렇게, 단조로운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대충 입어서 내 몸이 편하면 돼. 네. 예? 제가 지금 청바지잖아, 이거. 엊그제. 사 입었는데 세일하고 27만 이것만 입어. 이게 명품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가 100만 원짜리 넘는 청바지를 사줬어 나한테. 네. 근데 그것보다 이 옷이 훨씬 좋아. 그래서 그 옷을 지금 부산에 갖다 놨거든요. 나중에 누구를 줄까 하다가 나중에 아쉬울 때 신어야지 입어야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다 보면은 명품 옷을 사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거의 제가 좀 입다가 다 남 줘요. 왜냐면 저는 그냥 편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갈 때도 한 개 정도는 조금 고급스러운 걸 입긴 입어요. 남방을 입든가, 예를 들어서 잠바를 입든가. 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겉옷을 조금 좀 가격 좀 준 거를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부티나다.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다녀도 부티난다 이런 말을 한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이 커피숍에서 제가 세수도 안 하고 모자만 탁 쓰고 그냥 겉옷만 조금 가격 줬어. 나머지는 그냥 슬리퍼에 대충 신고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저 분은 사치하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이 되게 많아 보여 그때.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옷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앞뒤도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녀요 대충. 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대로 또 어울려요. 나만의 컨셉이 생기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가면 어디 이렇게 이게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그래서 나는 그 제 말이 너무 웃기는데 저는 나가면은 봄이면은 내가 여름 옷을 입고 나간다든지 겨울 옷을 입고 나간다든지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손에 잡히면 아무거나 입고 가요. 눈치 안 보고 그냥 아니 그러면서 아니 어때 나도 나 그러거든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겨울 옷 입고 왔어. 그랬더니
아니, 이것밖에 안 보여서. 그냥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옷을 딱딱 준비해서 입는 타입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충 내 손에 잡히면 입어요. 근데도 희한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아, 먹고 살만 해줬나 봐. 이게 때깔이 좋아. 아니, 왜 이렇게 부티나 막 이래요, 저한테. 아, 이런 말 한번 좀 얘기를 봐주세요. 근데, 아니, 실제로 그래요. 가면은, 언니는 세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뻐?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옷도 그냥 싸구려 그냥 대충 내 마음에 맞으면 입고 다녀. 그쵸? 전 모르겠어요. 옷을 대접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명품에 치장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옷이라는 건 다 임자가 있어서 내가 그냥 대충 입고 다니면 대충 입고 다닌 대로 이렇게 자기 몸에 밴다고 생각해. 근데도 오히려 이렇게 대충 입고 다니는 게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뭐 나비핀 하고 오거나 정장 딱 입고 오면 뭐라 그래. 야, 나 얘 나 만나러 갔는데 그렇게 입고 왔어. 내가 막 그래. 나 대충 막 끌고 다녀요. 대충. 근데 진짜 명품 한두 번 입으면 딱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러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명품 옷을 걸쳐 입고 다닌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대충 마음에 들면 몇 번 끌고 다니다가 던져버리고 그만이고 그냥 대충 다녀도 오히려 그게 더 멋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 어제도 걔가 한복마트로 강장시장을 갔어, 서울. 네. 강장시장을 갔는데 갈 때 그냥 대충 입고 갔어요. 진짜 대충. 근데도 그 간장수장 사장님이 아니 왜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왔어. 그래서 왜? 뭐가? 그래서 배꼽이 다 나오려고 그래? 뭐 이러는 거야 나더러. 그래서 아 배꼽 나오긴 속에다 티 입었잖아. 근데 아니 선생님은 뭐 지금 대충 겉에다 하나 걸쳤는데 이렇게 멋스러워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몸에서도 그 습관이 있어요. 몸에서도 제가 봤을 때 내가 맨날 그 명품 옷을 입으면 명품 옷만 입어야 돼. 그냥 뭐 폼만 나는 것 같아. 근데 백화점 가면요 내 눈에 찰나면 명품을 딱 입어야지 그래도 내 몸에 제가 뚱뚱해요. 아주 뚱뚱한 편은 아닌데 그 뚱뚱해요. 그래서 명품을 걸쳐놔야지 그래도 좀 스타일이 멋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입고 다니기 부담스러워. 왜냐면 불편해. 네. 불편하다고. 어디 내가 선보러 다니는데 딱 이렇게 멋지게 하고 나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니 난 또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냥 대충 남방에 뛰어 그냥 대충 입고 다닐 것 같아요. 대충. 그거 알아요? 저 샤넬 가방, 사람들이 그 명품에다가 샤넬 가방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방 갖고 다닐 거 없으니까 그거 딱 들고 가요. 그냥 대충. 안 어울리잖아. 싸구려 옷에, 그 샤넬 가방 엄청 비싼 건데, 안 맞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은 저는 원래 그렇게 다니니까 그렇게도 이쁘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짝퉁으로 볼 거야. 짝퉁으로 보겠죠. 아니 싸구려 옷에다가 명품 그렇게 비싼 걸 메고 다니면 어울려? 그쵸? 짝퉁인 줄 알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 짝퉁이냐 하면 짝퉁이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봐도요 너무 모양내고 너무 선이 분명한 것도 나는 멋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우리 나이에 뭐 별거 있습니까? 그쵸? 그냥 나는 더 그렇더라고. 내가 봐도 대충 입고 다니는 게 나는 멋있어요. 난 대충 또 입고 다니는 게 좋고. 네. 근데 너무 명품만 입고 다니면은 속으로 내가 쟤는 뭐 명품을 저렇게 입고 다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적당한 너무 이제 시장 옷 입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에 너무 싼 티만 안 나면 그걸 입고 다니면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순수한 자체가 사람들이 마음에 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네. 그 나라면은 뭐 엄청 이렇게 명품 옷 입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대요. 근데 또 하룻밤 자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룻밤 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고급 그냥 그 잠옷에 조금 이렇게 입고 다닐 줄 알았대요. 근데 어머 나 입고 다니고 보니까 너무 웃겼대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털털하게 막 대충 입고 다니구나. 집에서도 대충 막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한, 나한테 한상이 좀 깨진 것 같아 눈치가. 근데 원래 저는 그런 의식을 별로 안 해요. 네. 아는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쉬었다 간다. 근데 그들이 나한테 다 신도가 되었고 원래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제어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고 됐군요. 너무 이렇게 좋은 옷만 입고 막 이러면 너무 깔끔해 보여갖고 살이 붙을래도 안 붙어. 저는 밥 먹는 것도 되게 털털해요.
밥 먹는 것도 좀 까탈스럽긴 해요. 밥 먹을 때 반찬 이렇게는. 근데 먹는 거 되게 털털해. 먹으면서 다 흘러요. 먹으면서 아. 먹는 사람이 부담 안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 몰라요. 그냥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제 자체가 원래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체가. 그래서 굳이 옷을 잘 입어서 많은 사람 꾸릴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아유 사람들이 뭐 나더러 옷을 너무 못 입는다 대충 입고 다닌다 A도 없다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또 저는 많은 사람이 저를 따라줘서 상상도 못한 사람 따라줘서 이렇게 성공이 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멋스럽게 하지 않은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명품 이거 별거 아니야. 네. 어? 명품보다는 편한 옷을 입어라. 예, 편한 옷을. 네. 예. 그냥 엣지 있게만 좀 입으면 네. 어, 좀 기분만 해도 나가도 되잖아요 오히려. 근데 네, 너무 그렇죠. 명품만 입어도 너무 깔끔을 떨어도 나는 그런 거 진짜 별로예요. 저는 머리도 한 번도 빗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머리도. 저는 이 긴 머리 빗이 없어요. 저는 빗질을 안 해요. 그냥 감고 말려서 그냥 묶어보면 그만이거든요.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 가고. 네. 근데 뭐 대충 흘리거나 말거나 뭐 아, 그냥 편하게 그냥 살아요. 근데 그래도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좋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스타일이 그런데. 네. 원래 그래서 좀 있으면 보사님 선생님 나온다 그랬어. 그럼 나가면은 애들이 깨는 거야. 나올 때 그냥 그레스한 명품에다가 향수 냄새 나고 막 이렇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 철도 안 맞는 옷을 막 입고 나가고 여기 있어 막 그러면서 오히려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지금 겨울도 아닌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나왔어 막 그러고 뭐 어때 그냥 먹어 막 이런 스타일. 예, 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다 흘러먹어. 선생님, 애같이 이렇게 다 흘러먹어요. 그래서, 원래 내 스타일이야. 그냥 먹어.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편한 게 좋다. 편한 게 좋다. 편한 게. 명품, 우리 나이, 그 필요 없어요. 늙었으니까 명품을 하나씩은 입으면 폼은 나지만, 너무 후줄근에 입고 다니면 안 되지만, 평상시에 생활 습관은 조금 편한 옷을, 내가 편하다 싶으면 그냥 입는 거야. 대신, 이렇게. 사람이 옷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코디를 잘해야 하잖아. 똑같은 네. 옷이라도, 그쵸? 그래서 평범한 옷으로 그냥 코디만 하면 돼. 그럼 제가 입는 옷이 다 평범한 옷이에요. 오늘은 조금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네. 누가 보면 싸구려 옷 입었다고 하겠어요. 그니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것도 작년에 산 건데, 숙당아씨가 어제 명품이라고 사다 줬는데, 제가 보기엔 짝퉁 같아요. 아. 어? 25만원짜리 명품 어딨어. 그쵸? 제가 명품이래요. 근데 네. 이거 짝퉁이라니까 명품 25만원 어딨어. 그래도 저는 괜찮겠다 싶어서 사복을 오랜만에 제가 하잖아요. 네. 네. 편해요. 사복을 입으면 사실 편하다고요. 네. 네. 어디 갈 때도 배경하고도 네.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좋아요 좋아. 근데 신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우리 제자들이 샤넬 신발을 딱 하나 사줬는데 굉장히 발이 편하더라고, 발이. 그래서 저 울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발이 편한 신발도 있는데, 너는 일만 하고, 네 발에 맞는 신발 하나를 못 샀니? 울었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렇게 편한 신발이 있는지 몰랐어요. 샤넬은 샤넬이에요. 우리 신딸들이 사줬어요. 근데, 발바닥이 장난 아니게 편해요. 근데 제가 울었어요. 야, 나 뭐하고 산 거야? 내 발바닥에서 이렇게 원하는 신발이 있었는데 제가 발바닥에 항암을 해갖고 아파요. 그래서 웬만한 신발 신으면은 저는 신발 던져버리고 싼 거든 비싼거든 발바닥이 편해야지 돼요. 그래서 양말을 못 신어요. 양말을. 그래서 신발을 잘 사야 되는데 그 신발 신고 제가 반했잖아요. 그 울었잖아요. 너를 위해서 이것도 못 사 신고 뭐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기한테 맞는 거야 된다 이거죠 제가. 네, 감독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